빨간 장미라고 해야 되나? 빨간 장미의 주인공 우리 백성희 가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네. 활기차요. 언제 봐도 백성희 가수님은 긍정의 에너지. 그냥 항상 진짜 복사꽃처럼 항상 웃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정말 좋아요. 잘 감사합니다. 지내셨죠? 네. 신곡이죠. 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직 안 나오고 네. 따끈따끈하게 끓고 있어요.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던 곡인데, 네네. 이 곡에 또, 저는 알고 있지만, 이 곡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또 네. 사연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곡인가요? 아, 가인의 사랑이라고? 제가 또 사랑하면서 눈물을 흘렸던가요? 그놈의 사랑, 사랑이 뭔지. 사랑은, 저는 알기를 그렇게 하는데, 사랑은 전국에 흩어졌는데, 부모 사랑, 아빠 사랑, 애기 사랑, 자식 사랑. 그런데 또 제가 가인의 사랑이라는 이 노래는 사랑이 또 틀리지요. 저 저만의. 그 노래는 가상의 주인공을 떠올리며 백성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누구가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감성이 있던 거를 노래 가사말로 표현해서 곡을 만든 것 같아요. 전현주 선생님의 작곡이죠? 네. 우리 박정은 작사가 선생님이 작사를 하시고, 우리 전현준 작곡가 선생님이 작곡을 하시고, 네. 편곡하시고. 근데 제가 잘 불러야 되는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아유, 잘 불러줬구나. 그런데 이 곡은 진짜 백송이 가수님한테 아주 아주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 저는 이 노래가 음원에 등록된다면 아마도 정말 좋은 반응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연습 기간 동안 제가 알잖아요, 또.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또두 선생님이 심사숙고해서 해주신 곡 작곡 작사인데 제가 열심히 해서 네. 네, 고마움을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제목 좀 예쁘지 않아요? 가인의 사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인의 사랑. 잊지 못해요.
가슴 아파요. 잊지 못해요. 지난 날을 잊지 못해요.